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사랑입니다. 어제 차각막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차각막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찍 나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차각막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수영장가 이렇게 언제까지 여기 그늘 속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나무가 묶음해야 할 나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차광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햇빛은 뒤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가에다 다시 내놓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 아, 선인장꽃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에키놉시스 로즈코츠예요. 얘는 저이 시즌부터 11월까지 저희 집 환경에서는 그렇게 꽃이 자주 피더라고요. 여기 안에서도 보면은 엄청 올리고 있죠. 한번 이렇게 한동안 피고 피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요. 지금 사다리도 아직 여기 지금 여기저기 작업하느냐고 일단은 가게에서 일 끝내고 요쪽에도 차각막 하려고 하나 사다 놨어요. 이제 내일 하든지 주말에 일요일 날 하든지 해야지요. 이쪽에도 지금 차각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 공간만 하면 돼요. 요 공간 여기만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육이 잠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다육이든 글쎄 차각막 설치한 지한 2주, 3주 다돼 간다고 색깔이 많이 이렇게 녹색으로 많이 변했네요. 아주 빨갛더니. 많이 변했어요. 러우죠? 러우도 요 밑에 아가들 나오고 여기 대품 프랭크 라인엘트도 아가들 나오고 여기 보면은 허니핑크 이 허니핑크도 아주 피멍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뻤었는지요.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모레는 또 이렇게 씨앗도 맺어주고 자구도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이 진짜 이쁩니다. 그린비트예요. 그린비트도 너무 예쁘고 뒤에 야는 뭐냐 몰개인 아가 띄어서 시문에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요것도 프랭크예요. 요것도 자구들이 이렇게 우유로 많이 올렸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비플로라 하이브리드 발레게이 금이에요. 지금 여기 얘도 보면은 제가 잎꽂이로 키운 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를 잎꽂이로 했는데 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라일락으로 됐어요. 라일락. 한번 적심을 한번 해보든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또 웨스트 레인보우가 될지. 지금은 라일락 상태예요. 원래 웨스트 레인보우가 잎꽂이를 하면 그냥 라일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뒤에도 아주 너무 예쁘네. 제가 잎꽂이로 키운 건데 아메치스 같은데 핑크문스톤하고 아메치스하고 비슷해가지고 페트라스 펄도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이뻐요 진짜. 이 러블리 로즈도 계속 꽃피고 씨앗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씨앗이 있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주. 여기도 보면 성미인도 여기 이쪽까지 중간까지는 해가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따글따글 너무 이뻐요. 굳혀졌어요. 아주 입장 넓었었는데 옛날에 이거보다 더 넓었었죠. 얘는 성장점이 생장점 이상해지더니 위에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저우가 나오고. 얘도 콜로라타 입꼬지로 키운 건데, 아유, 너무 예쁩니다. 얘는 아푸스. 아푸스도 확실히 이쪽에 이제 햇빛을 보는 데는 물이 덜 빠지고 확실히 따글따글 이뻐요. 또 스노우볼도 요거 하나 사다 심었는데 아가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온 거야. 군생을 이루고 자라네요. 헤라. 헤라도 제가 적심했던 헤라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하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구까지 육두네. 육두가 됐네요. 지금 한여름 지금 폭염 중이잖아요. 폭염 중일 때 일단 35도 넘어가면 그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삶아져요, 삶아져. 그럴 때는 일단 다육이 키울 때는 항상 일기예보를 잘 봐야 돼요. 한 열흘 주기로 해서 잘 봐가지고 물 주는 시점을 잘 선택을 해서 줘야지. 지금 저도 물 온도 올라가기 전에 지금 물을 다준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은 애들마다 물마름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봐가지고 흙이 지금 여기 다 말랐죠? 지난주 일요일 날 줬어요. 펄라이트 많이 섞어서 분갈이 하면 금방 말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또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랭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흙을 보면은 좀덜 말랐어요. 살짝. 덜 말랐으면 이런 애들은 물을 줄때좀덜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략 이렇게 이제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어느 애가 물을 좀더 먹고 화분이 분갈이 했을 때 항상 보면은 물마름이 더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물을 더 퍽퍽 주고 좀 물마름이 덜 심한 애들은 물을 좀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날 주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주면 잘 자라. 다육이들 뭐큰 데미지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걸로 보내는 경우는 폭염이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핑클로비도 있고, 비치센 크림, 비치우리 되구나. 비치우리 대 펄시아. 펄시아도 물들어서 너무 예쁘네요. 아유, 블러싱 뷰티는 아주 그냥 로제트가 아유, 엄청 좋아졌네. 엄청 커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더 하엽이 더 많이 질 거예요. 저번에는 막 착황막 안 해줬을 때는 하엽이 엄청 져가지고 아주 진짜 지저분했었는데 착황해졌다고 애들이. 어머, 얘도 그러네. 샐러드 볼도 초록 저기 연두연두 하면서 입장이 더 커졌어요. 로제트가 커졌어요. 제이드 스타도 착황막을 해주는 효과가 있네. 확실히 로제트가 커지고 있어요. 에보니 슈퍼클론하고 에보니하고 요 에보니도 요 아가 나오는 거 봐요. 양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예쁘다. 천대전성도 너무 예쁘네요. 방울복랑도. 이 수연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살짝 얼었었나 봐요. 그래서 입장이 엄청 지저분하더니 새 입장 나오면서 많이 예뻐졌습니다. 이름 보면은 좀 미웠었어요. 입장이. 여기 아직까지 덜 떨어진 입장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많이 이뻐졌네. 아이고, 마이구줄이 꼬였네. 아이고, 예쁘다. 퍼플레타. 아, 이게 뭐더라. 요거는 이제 방울복랑큼. 퍼플 딜라이트. 아유, 퍼플 딜라이트도 노예츠가 더 커졌네. 아유, 예쁘다. 커졌어요. 그 아가 가을에 입꼬지한 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유, 진짜 통통하냐. 너무 예뻐요, 아주. 어머나. 아유, 진짜 이 입꼬지 아가들에 반하면 입꼬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오늘 차각막 한거 보여드리고, 여기 렉스금이 아닌 렉스금은 다른 데 있네. 이 렉스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만발했네요. 이렇게 차각막 한거 보여드리고, 지금 남편도 일 나가자가 나왔네. 아유, 이것도 살짝 밑에다 내려놔야 되겠다.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여기다 살짝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광이 됐어요. 이제 이쪽 수영장가에 안심하고 다육이를 키울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 끄트머리만 마무리가 덜 됐는데 저쪽에 나무 자른 후에 그쪽에다 묶음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